리저리 한인 목사회 10회기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유 회장님 어디 계시죠? 네, 잠깐 들어주시죠. 여러분, 박수로 우리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. 오늘 이광윤 목사님 권면하시는 거 보니까 왜 뉴욕에서 이렇게 안 해주셨어요? 이야, 아주 멋진 권면. 네, 목사회장님이 아마 힘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저도 초창기에 이게 목사회 하는 거 보고, 예, 그 다음에 제 자신이 목사회 회장 하면서, 아, 참, 이렇게 잘해봐야 되겠다.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요즘 뉴욕, 뉴저지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뉴욕에서도 그렇고, 예, 우리 이민사회 전체가 너무나 참 어렵습니다, 상황이. 예, 특별히 목회자에 대한 리스펙트 문제가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그렇고 지역사회에서도 그렇고, 그래서 저는 존경받는 목사님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캐치프레이를 걸고 1년을 지금 섬겼습니다만은, 돌이켜보니까 너무나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된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제가 시간은 이렇게 흘러갔고, 그래서 좀 너무 아쉬운 면들이 많습니다. 근데 오늘 와서 유병호 회장님 이 취임사를 제가 읽어봤더니 회장님께서 뭐 아픔, 상처, 고민 뭐 이런 단어를 많이 쓰셨어요. 그런 거 보니까 뉴저지 목사회와 뉴저지 교회는 소망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회장님이 이렇게 고심하면서, 그리고 다른 내용이 힘을 얻고 사명을 되찾고 소망을 얻고 건강해지고 이런 목사회가 되고자 한다고 하는 취임사를 쓰신 걸 보니까, 앞으로 뉴저지의 목사회는 건강해지겠고,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목회 속에서 새로운 소망도 찾고, 아까 우리 양준민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힐링의 역사가 목사의 모임마다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.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뉴저지 목사회와 교회에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. 그래서 성령의 불이 붙으셔야 됩니다. 네, 그래서 10회기는 아주 즐겁고 힘차게 달려가고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이런 아름다움을 기대하면서 진심으로 유병호 회장님의 10회 출발을 환영하며 축하를 대신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